다음 한자는 이제 세울근 되겠습니다. 세울근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그래, 우선 요 안에 것은 분율이라고 한답니다. 그래, 붓을 나타내는 분율. 그래, 요게는 손을 나타내고 요 밑에 합쳐서 이제 손에 틀이 달린 붓을 들고 있고 요것은 이제 길게 그을 일이라 해서 이제 길 같은 것도 나타내고 그래, 예전에 이제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려면은 아무렇게 만들지 말고 미리 그래 설계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붓이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래, 세울근. 그러면 이제 도로뿐만 아니라 뭐 집이라든지 뭐 아니면 궁궐이라든지 나라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으로 이제 세운다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는 말 뭘까요? 그래, 건물. 또 나라를 세우면은 건국 또는 건립하다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나 아니면 전쟁으로 거기에서 이제 다 파괴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도시나 나라를 세울 때 재건하다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, 재건하다. 아, 그래, 두 제자 써가지고 그래, 재건하다. 자, 이제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말은 그래, 건설, 세울건, 베풀설 또는 이제 건축, 그래, 세울건, 사울축, 건축. 그 다음에 또 이제 봉건 제도에도 들어간다 합니다. 그래, 봉할봉. 그래, 봉할봉에는 몇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. 예를 들자면 뭐그 입구 같은 걸 막아 가지고 이제 막는 것도 이제 봉이 되는데 요것은 이제 땅을 떼어 줘 가지고 그래 제후로 삼아 가지고 나라를 세워 줄때 그걸 이제 봉건이라 한다면 그래서 중국 주나라 때 봉건 제도 실시할 때 그래 봉건 이때는 이제 제후로 봉해서 제후로 삼아서 나라를 세우게 하다 그래서 봉건 제도. 자, 그럼 세울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